결과 자체는 뭐 승리였지만 저희가 원했던 그런 경기력만큼은 아직은 안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보완할 점도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점수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관중이 아무도 없는 경기를 해본 거는 프로 되고 나서 처음인데 굉장히 어색하기도 했고 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뭔가 관중분들이 박수치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안 치니까 허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관중이 있는 경기가 좀더 긴장이 덜 되고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세트가 출시되고 나서 저희 팀이 이제 세트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었고, 세트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상대법이나 아니면 사용법 등을 많이 알아놓은 상태였어서 저희가 상대를 할 때든 아니면 플레이를 할 때든 팀적으로 잘 맞춰서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게 저희 팀 오늘 경기에서 많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세트는 아직도 역시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각종 해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 연습에서도 뭐 프로 랭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충분히 쓸만한 픽인 것 같습니다. 네, 드래곤 패치가 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게임 시간이 더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저희와 담원이 이제 호각을 이룰 수 있었던 게 분명히 서로 중후반을 지향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경기가 길었던 것 같고, 다른 경기들은 그래도 비교적 짧지만 메타상 뭐이 정도는 긴 경기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키라는 국제적인 스포츠 브랜드 회사와 같이 협업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나이키 옷이 기능성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제가 즐겨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이키, 무조건 나이키만 입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프로게이머로서 언제나 연습을 하고 경기를 잘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 제의가 오면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 경기 연습량을 뺏어 먹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다른 것으로 좀 생각을 환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워낙 또 메타도 많이 바뀌고 팀들도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는 전혀 다른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록 첫 경기를 이겼지만 저희가 앞으로 어떤 팀들과 어떤 경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남은 경기 소심을 잃지 않고 잘 준비해서 이번 한 해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조심하세요.